예, 5월 23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자여권 백엔드 구성을 일단락 했습니다. 에피소드 140번 정도로 해서 정리를 했어요. 에피소드 140번으로 백엔드 구성 일단락 했고, 이걸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진행할 게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미비한 지점은 첫 번째 암호학 부분이 좀 약합니다. 암호학 부분 전공자 혹은 데이터베이스 부분도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암호학 전공자와 DB 전공자의 코드 검수 및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혹시 암호학 전공하신 분, 데이터베이스 전공하신 분 중에서도 포스트그리 SQL하고 레디스터, 그리고 레디스를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요두 가지에 익숙하신 분들하고 들은 좀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전자여권 인프라를 생성하기 위한 인프라로 코딩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로 설계한 거예요. 설계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40번 지금 했는데, 140번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구성된 인프라들이 있어, 이미. 그래서 국세청, 차량 등록사업소, 법원 등기소, 읍면동의 기록 관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등본인이 뭐 초본인이 뭐 등등등등이에요. 그리고 통계청, 요건 이미 자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미 코드가 다 나왔어요, 자동으로. 자동. 그러니까 뭐 이걸 국세청을 코딩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전자여권을 코딩하였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미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코드를 다음 주에 코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업로드하고 이 설명하는 영상도 같이 올릴게요. 영상 140번부터입니다. 140번부터 150번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추가 구성할 인프라가 있어요. 이건 직접 코드를 좀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 구성된 게 아니라 직접 구성이 될 건데, 특허청, 보건의료청, 중소기업청, 소방청, 건강보험공단, 국가기록원. 이렇게 다음 주에, 다음 주라 이거는 이달 말까지입니다. 지금 23일이니까 다음 주만, 다음 주말까지 해서 이러한 관청들의 반자동 형태죠. 한마디로 반자동 특허청이라든가, 반자동 중소기업청이라든가, 뭐 등등이에요. 이런 소방청 등등을 구성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필드 테스트를 준비를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이미 백엔드 전자여권과 그리고 표준은행과 그리고 표준화폐 요거에 백엔드가 이미 구성이 됐으니까 요걸 필드 테스트를 할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국가통합은행 형식으로 지금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표준은행은 그냥 기존에 있는 카카오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이 아니라 종래의 시중은행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하려고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의 은행이 추가, 인터넷 은행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은행들이 하고 있는 국가 내에서 역할이죠. 그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하는 새로운 은행 인프라. 그죠? 새로운 은행 인프라니까 국가통합은행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리고 표준화폐도 기존에 있는 화폐들, 뭐 한국 화폐도 있고, 뭐또 신용카드도 있고, 뭐 등등의 화폐들 있잖아요. 뭐 상품권도 있고, 그리고 재난지원금도 요즘 있죠.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어떤 화폐 중에 하나를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모든 화폐들이 하는 역할들을 일정 부분 대체하려고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 암호화폐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표준은행은 단순히 하나의 은행이라고 해야 되나? 단순히 하나의 은행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은행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국가의 금융 인프라죠. 금융 인프라를 일정 부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겁니다. 마찬가지 표준화폐도 단순히 새로운 타입의 상품권, 지역 화폐, 뭐또뭐뭐뭐 종이 화폐 비슷한 무슨 뭐뭐또 혹은 암호증표, 비트코인 같은 암호증표나 혹은 뭐 신용카드 같은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국가의
화폐 인프라죠. 화폐 인프라를 일정 부분 뭐 대체하거나 보완하거나 이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적 설계할 때보다 추구하는 바, 목표한 바가 다릅니다. 그 점을 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국가 금융 인프라죠. 국가 금융 인프라로서 한번 필드 테스트 해보자는 거죠. 만약 성공한다 그러면은 시중은행 역할들을 다 대신할 수 있겠죠. 표준은행이. 그럼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의 30개의 은행들은 사실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죠. 성공한다면, 우리 목표한 바대로 된다면 그렇습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화폐가 만약에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 제대로 우리가 코딩을 완성한다면은 기존의 모든 종류의 화폐, 종이 화폐든 뭐 상품권이든 신용카드든 뭐 지역 화폐든 등등도 다 표준화폐로 대체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필드 테스트와 관련해서 해외 개발자가 두세 명 정도 참여를 하고 국내 개발자가 다섯 명 정도로 해서 1차 코드 검수하고 여기서 검수해서 트루 성공하면은 검수 결과 만족스러우면은 MIT나 스탠퍼드나 뭐 이런데 2차 검수를 의뢰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면은 필드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각국에 우리가 구성한 전자여건과 표준은행과 표준화폐 등을 제공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될 당장 추진해야 할 사업이죠. 사업이. 해외 개발자 2, 3명 정도는 이미 나름대로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될지 않는데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정부와 같이 공동으로 마무리 작업, 필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뭐 정부 단체, 뭐 지자체, 뭐 또는 기업, 또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필드 테스트를 진행. 왜? 예산 때문에 그래요?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딩 지금까지 코딩한 거는 큰 예산이 들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 필드 테스트를 하려면 예산이 들죠. 일단 국내 개발자들 3, 5명과 해외 개발자 2, 3명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어쨌거나 140번 에피소드로 해서 큰 고비 하나 넘긴 것 같아요. 이제 또 다음번 고비를 넘어가야겠죠.